안녕하세요. 이곳은 한달 전이었던가? 그때쯤에도 한번 모습을 보여줬던 루꼴라가 자라고 있는 곳인데요. 그때도 꽃이 계속 피어 있고 잎들이 싱싱하게 있었는데 지금도 여전히 꽃은 이렇게 피어나고 있습니다. 꽃이 여기저기서 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올 봄쯤에서 심었던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이 죽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살아서 꽃도 피우고 그러면서 이렇게 싱싱하게 입줄기도 이렇게 자라주고 있네요. 그리고 좀 잎이 강해서 그런지 이렇게 보면은 벌레들도 덜 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벌레 피해가 적으면서도 오래오래 텃밭에서 볼수 있는 친구가 루꼴라가 아닌가 싶어요. 올해는 어찌어찌 그 모종가게에서 모종들이 꽃이 피어버리는 바람에 얼떨결에 데려와서 심어보긴 했는데 내년에는 정말 봄에 루꼴라 모종이 나오면 먼저 이렇게 텃밭에 심어보고 싶은 친구이네요. 이렇게 꽃이 피어나긴 하는데 제가 사실 씨가 어떻게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씨가 너무 작아서 안 보이는 것인지 아니면 제가 아직 방법을 몰라서 그러는 건지 씨앗 찾기가 쉽지 않네요. 이렇게 보면 꽃은 피어 있거든요. 아래를 보면 이렇게 아주 작게 그 씨앗이 담겨 있는 게 있는 것 같긴 한데 이런 모습을 찾기가 제 눈에는 쉽지 않더라고요. 아직도 지금 요 씨가 연결해가는 자리가 아직 덜 익은 것 같아가지고 지금은 기다리고 있는데 나중에 기다린다고 해서 다시 찾아와 보면 그 모습이 안 보이더라고요. 이미 그 땅바닥에 떨어져 버렸을지도 모르는데, 요 루꼴라 씨앗을 받기가 쉽지 않네요. 그래서 그냥 저는 내년에도 모종이 나오면 모종을 사서 심어야겠어요. 사실 이 땅은 조만간 저희 짝꿍님께서 마당을 넓히면서 여기도 덮어버린다 해가지고 지금 정리해야 되어야 될 곳이라서 살짝 아쉬운 그래서 루콜라의 모습을 더 담아두고 싶은 곳입니다. 오늘은 루콜라 잎이 너무 싱싱하게 있어서 잎을 좀 수확해서 가야겠어요. 하고 그 옆에도 보면은 이렇게 잎이 아주 싱싱하고 무성하게 무성하기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건강하게 잘 자라 있어요. 저기 옆에 옆집 강아지가 있는데 아직 어려서 그냥 풀어 두셨나 봐요. 그랬더니 제가 앉아 있으니까 아주 제가 주인인 양, 친구인 양 옆에 따라다니면서 쫄쫄쫄 그러고 있네요. 이곳은 저희 텃밭에서 좀 아래쪽에 속하는 곳인데요. 저희 고향집에서 미나리를 키다가 이쪽에 뿌리를 몇 가닥 심어 두었었거든요. 그랬더니 무더운 여름에는 뭐
시들어가지고 사라진 것처럼 보이더니 어느 순간에 이렇게 새로 싹이 올라와서 지금 자라주고 있습니다. 미나리들은 가을에서 자라서 겨울 동안 자라나 봐요. 이렇게 미나리가 노지에서도 아직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한 번씩 요 미나리들도 수확해서 먹어줘야겠어요. 아직은 좀 크기가 적은 편이긴 한데 여기가 밭이라서 물이 없거든요. 근데도 이렇게 살아준 것만으로도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이밭 중에서 물이 흐르면 이쪽으로 올수 있게 하려고 좀 아래쪽에 두었는데 아래쪽에 둔걸잘한것 같아요. 다음에 주말도 주택에 올 때에는 미나리 잎도 뜯어다가 먹어야겠어요.